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이쿄 도깨비입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캠핑을 하려고 지금 바닷가인데 오늘 같이 오신 분이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낭만 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우리 둘이 오늘 낭만을 좀 즐기기 위해서 지금 바닷가에 왔고요. 텐트를 치고 오늘 하루 자고 밤에 그 뭐야 막 꽃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은 잡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먹을 거랍니다. 지금 보시면은 잠바를 입고 왔는데, 와, 바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일단 먼저 텐트를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야, 바다다. 와, 바다입니다. 와, 여기 바다. 바람도 안 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말고도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야옹이들도 있고. 일로 와봐. 일로 와. Nope. 자, 일단 지금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명당 자리는 지금 다 뺏겼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바로 옆에다가 텐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텐트가 엄청 간단한 거라서 진짜 그냥 쳐요, 바로. 자,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텐트를 쳤고요. 바다가 바로 보이고, 오늘 이곳에서 들어가서 잘 건데, 이게 3인용 텐트인가 그렇거든요. 3명은 충분히 잘 수 있어요, 여기. 땡큐. 캠핑의 꽃은 무엇입니까? 바로 먹방. 저희가 저녁을 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삼겹살이랑 양념고기 사왔거든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은 좀 식상해서요, 오겹살을 갖고 왔습니다. 아, 오겹살이야? 예. 아, 물 모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끔씩 이렇게 캠핑하시면서 이런 낭만을 찾는 것도 참 좋으실 텐데, 그죠? 역시 캠핑은 낭만이지. 내가 앞으로 자주 오자. 그치? 사랑해. 너, 걱정해, 이거? 자, 여러분들 맛있게 익은 것 같은데 한번 먹어봅시다. 저 공깃밥 어디야? 여기. 뜨끈뜨끈해. 이 바다 소리와 고기 굽는 소리, 숨박자가 참 잘 맞아가지고 너무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유튜브 잘 되고 있어? 슬슬 많은 점브로라는 우리 또 우리 깨바라기 친구들의 친구들처럼. 아, 형 구독자 애칭?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형 지금 구독자가 몇 명이지? 이제 5,000명 넘었습니다. 5,000명? 예. 아, 많이 올랐네. 많이 배우겠습니다, 깨비님. 아, 나도 이제 가려면 한참 멀었는데. 열심히 하지. 우리 깨바라기님들도 가끔 이렇게 나와서 야외에서 고기 한번 구워 먹어보세요. 이제 겨울 되면 더 추워지니까 지금 이때가 딱 적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녁을 안 먹어서 그런지 고기가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깨바라기 친구입니다. 어떻게 안녕하시겠습니까? 이야. 자, 여러분들도 저녁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바로 이어서 구워야겠다. 양념고기를 먹어볼까나. 맛있겠다. 와, 바람 모두. 추워서 저는 잠바를 입었어요. 굉장히 추워요 지금. 짠. 왜? 우리는 생고기를 먹고 양념고기를 갈아타야 돼. 그럼. 이제 그 캠핑 용품도 조금 구비를 해서 캠핑을 좀 다녀볼까. 왜냐면은 제가 자전거 여행을 한번 갔었어요, 최근에. 그때 캠핑을 하면서 이제 타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다음에 나랑 같이 가자. 좋지.
근데 그 고기 먹고 해산물 좀 있나 잡으러 갈까 했는데 물이 빠지려면은 맞아. 새벽 2시, 3시가 돼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와, 자야 될 것 같아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꼭 내일 아침에 잡풀만 있으려나? 한번 내일 아침 한번 기대를 해보죠. 내일 아침에 조금 물색해보고 있으면 그걸 잡도록 하겠습니다. 넵!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밥을 다 먹었잖아. 양념고기 먹을 때 밥을 먹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 생고기 먹을 때는 고기만 먹어도 됐는데 양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밥이랑 같이 먹었어.